한편 하노이에선 북미 양국의 의제 협상팀들도 계속해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게 될 숙소엔 전용 차량인 비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북미 양측은 어제 하루만 해도 두 차례 만나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 작성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협상하다 중단하고 본국의 지침을 받고 다시 모였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렇게 사흘째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호텔을 나오는 길에 승용차 안에서 취재진에게 엄지를 들어 올리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협상이 나름 잘 되고 있다는 얘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육중한 외관에 트럼프 대통령 전용 차량 비스트도 하노이에 나타났습니다. 총기는 물론 로켓포 공격도 견딜 수 있는 움직이는 요새를 방불케 하는 차량입니다. 베트남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JW 메리어트 호텔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가 될 JW 메리어트 호텔 앞에는 이렇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알리는 대형 현판이 서 있습니다. 경비도 한층 강화돼 경찰 특공대들이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휴대하고 이렇게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을 가득 태운 차량이 하노이 시내를 지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미 간 의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돼 베트남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노이 시내 곳곳의 경비는 대폭 강화됐습니다. 하노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